우리의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서울의 인사동 거리입니다. 녹차부터 오미자차, 뽕잎차, 꽃차 등 옛 선비들이 즐기던 다양한 차를 시음해보고 차와 함께 먹는 다식을 만들어보는 체험은 오감으로 만끽하는 전통의 향연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을 만드느냐, 오늘의 내 마음이 여기 담기는 거죠. 이렇게 삼태극이 담기면 하늘과 땅과 사람, 그래서 나는 조화롭게 살겠다. 책을 매주는 책매기 등 전통 공예와 전통 놀이 체험도 인기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팽이를 만들고 쳐보기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아, 어떡해, 넘어질 것 같아. 빨리 엄청 잘 들어가요. 인사동 곳곳에서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그냥 한복을 입고 참여를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뭐 이런 행사도 되게 많고 이따 관광순례 같은 것도 한다고 하고 해서 되게 뭔가 의미 깊고 재밌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구름이 그린 달빛에 나오는 박보검을 보고 참 멋있게 나오는 박보검 모습을 한번 따라해보고 싶어서 남자 한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잔디마당에서는 전통 혼례 체험이 진행돼 지나는 시민들 모두가 하객이 되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렇게 멋진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고요. 인사 전통문화축제는 한국을 알고 싶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전통의 아름다움을 잊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우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축제의 대미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신명나는 강강수월례로 장식합니다. 형형색색의 한복을 차려입은 참가자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가을밤 광화문 광장을 화사하게 수놓습니다. 아, 오늘 경복궁도 보고 한복 입는 날이라서 왔는데 이렇게 같이 강강수월례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손잡고 모르시는 분들과 같이 강강수월례 하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TBS 시민 리포트 이충옥입니다.